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는 범죄정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함량 미달의 더맨더머 스타일, 국회의원은커녕 동네 이장도 못할 그런 자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어떤 연유로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황운하,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30년 지기 친구 송초로 울산시장 만들어주고 국회의원이 된 자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치 판사인 이탄이나 이수진, 당시에 사법농단, 사법적폐가 있다라며 내부 고발을 했다가 후에 거짓말로 드러났지요. 그렇게 정치 판사질을 하다가 민주당 위원이 된 자들, 우리가 이번 총선에 왜 더불어 공산당을 박살내야 하는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번 총선에 우리가 이수진 같은 자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이수진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동작을 민심이 터졌습니다. 나경원 47.9%대 이수진 39%, 여기에 나경원 47.6%대 추미애 37.7%.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위원, 이번에 제대로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의 주요 지역구인 동작을 해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위원과 현역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다시 맞붙을 경우 나경원 전 위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올 경우에도 나경원 전 위원이 앞섰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와 여론조사 공정이 펜앤드 마이크 위로 지난 6일에서 7일 양일간 서울 동작구 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가상 대결 질문에 나경원 전 위원은 47.9%, 이수진 위원은 39%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9%포인트. 그 외에 다른 인물은 5.9%, 투표할 인물이 없다 5.9%, 잘 모름, 무응답은 1.4%였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이수진 위원이 52.16%를 얻어 45.04%인 나경원 전 위원을 이긴 바 있습니다. 세대별 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위원이 30대 43.9%, 50대 50%, 60대 55%, 70대 이상 73.4%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수진 위원은 만 18세에서 20대 41.2%, 40대 55.6%에서 지지를 얻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나경원 전 위원이 48.2%, 이수진 위원이 40.3%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역시 나경원 전 위원이 47.5%를 기록해 이수진 위원 37.8%를 앞섰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추미애 전 장관으로 바꾸어 진행한 가상 대결에서도 나경원 전 위원 47.6%, 추미애 37.7%로 나경원 전 위원이 9.9
4.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경우 그 외에 다른 인물은 6.9%, 투표할 인물이 없다. 5.7%, 잘 모름, 무응답은 2.1%였습니다. 동작을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37.8%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0년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수진 위원 42.9%, 나경원 전 의원 31.8%를 기록했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지 묻는 질문에는 무려 79.5%가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50%, 무선 1대1 전화면접조사 50%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6.7%를 기록했습니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무선 ARS 100%였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자, 지금 이 기사만 보더라도 또 이 기사에 수백 개의 댓글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수진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정 활동 본 사람들은 도저히 뽑을 수 없을 듯 그냥 이수진. 한동훈 유튜브 검색해보면 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건지 머리가 아프다. 이수진 39%는 여야를 떠나서 사람이 아니다. 헝클어진 머리, 술 취한 포주, 고함만 치는 국회의원, 국민을 뭘로 보고 뻔뻔하긴. 자, 질 것 같으니까 여론조사 조작하네. 뭐,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물론 나경원 전 위원을 비난하는 글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 이제 국민의힘 갤러리가 여론조사에서도 느껴지는 동작을 주민들의 처절한 반성. 지난 동작구을 총선에서 투표 후보 문제. 선생님께서는 지난 2020년에 치루어진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42.9, 나경원 전 의원 31.8. 이수진 대 나경원 문제. 귀하는 만약 다음 인물들이 나온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39, 국민의힘 47.9. 자, 그러면서 이 유조가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느냐?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주식회사 리서치앤리서치와 주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 동작을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걸 이제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여론조사가 정확하다. 나경원이니까 그 흐릿한 할배들 사이에서 예산 따오고 한 거지. 이수진 뽑아서 살림살이 뭐가 나아졌어. 그러니까 동작을 민심이 어떻게 돌변했다는 겁니까? 더불어공산당에게 속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나경원 되어야 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수진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습니까? 취권 이수진. 우리 국민들 당시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했던 이수진의 그것을 보면 이수진 찍었던 사람도 안 찍을 것이다. 또한 그 당시에
동작을 지역 커뮤니티가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나도 이수진 찍었는데 이번에 정치판사인 거 알았다. 다음번엔 아니다. 자, 어찌됐든 나경원 전 의원님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